여기 모담공원 앞에 개똥 언제 치울 거야? 아, 어? 네, 주시하겠습니다. 빨리 안 치워? 네. 아니 언제 올 거야? 지금 당신 기다리고 있잖아. 네, 그 모담공원 앞 개똥은 치웠다고 합니다. 여기 개똥 그대로란 말이야. 어? 아 진짜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 하네. 운영자분이 위치를 못 찾으셔서 그런데 혹시 제가 연결해드리면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해야 돼? 어? 빨리 와서 치워. 아 오늘만 개똥이 15번째야. 아우씨 무슨 날인가. 주사님 많이 기다리셨죠? 어떻게 오셨어요? 제가 빵에서 3일 전에 출소했는데 빵 동기가 취직시켜준다고 했고 내가 김포까지 올라왔는데 취직은 안 시켜주고 도망갔고 치워갖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. 식사는 하셨습니까? 아니요. 저도 초밥 좋아하는데. 네. 아,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네요. 아니 출소하고 이렇게 대접받기는 처음입니다. 김포가 굉장히 인간적인 도시네요. 내 부산 내려가면 김포자랑 많이 할게요. 네. 근데 좀 알아봤어요. 아, 귀향여비. 아, 그 귀향여비 지급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있는데 15,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. 아니 부산은 어떻게 15,000원으로 갑니까? 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. 아 김포가 인간적인 도시인 줄 알았더만 아이고만. 아 기분이 팍 상하네. 15,000원이라도 받아 가야죠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예. 근데 귀향여비라는 게 있어요? 김포에 온 여행객들이 예상치 않게 사고로 지갑 잃어버리거나 여행 경비 잃어버렸을 때 여행객들을 위해 만든 규정이에요. 하, 나도 몰랐네. 아, 내 양심 없이 어떻게 내 저녁을 다 먹냐.